영주시는 풍기읍 창락일리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가 6.25 전쟁 제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사진전과 주먹밥 시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냉장고 섬유 풍기 인견을 알리는 2018 영주 풍기 인견 서울 페스티벌이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 방을 데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연탄불에 얽힌 애환이 넘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젠 기름보일러의 편리함을 지나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로 난방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통해 안전 확보와 난방비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풍기읍 창락일리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 5억 5,1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창락일리 63가구 마을 주민들은 배달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마을 내 모든 세대를 지하 배관으로 연결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는 올해 이산면과 부성면 2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농촌 지역에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6.25 전쟁 제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사진전과 주먹밥 시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원당로 수목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 집회가 주관하는 안보의식 강화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6.25 전쟁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6.25 당시 음식인 주먹밥 시식 행사도 열어 전쟁의 실상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전쟁의 참혹함과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영주시는 6.25 사진전과 주먹밥 시식 행사를 통해 자유수호 의지를 고취하고 나눔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연이 만든 옷, 냉장고 섬유 풍기 인견을 알리는 2018 영주 풍기 인견 서울 페스티벌이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무더위 극복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냉장고 섬유 풍기 인견이 옷감 하나에도 신중한 선택을 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참여 업체들이 준비한 인견 제품을 만져보며 자연이 만든 옷을 확인하는 시민들입니다. 여름철 인기 옷감의 시원한 감촉에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풍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이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원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뭐 입으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나는 좀 안 좋은 사람인데도 이 피부에 이제 뭐 도드라지 이렇게 뽀록지 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 친환경 천연 염색 체험의 기회를 갖는 자연 염색 체험과 현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받은 쿠폰으로 시원한 차 한 잔 마시며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서울광장 무대 위에 버스킹과 어쿠스틱 공연이 오르고 패션쇼와 함께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편안한 라운지 웨어부터 평상복과 패밀리룩 등 풍기 인견으로 만든 다양한 의상들이 선보였습니다. 목신, 판, 도심으로 오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과 숲의 요정들의 등장으로 뜨거운 도시의 여름이 청정한 기운으로 변화되며 행복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대외적으로 지방에서 대도시 쪽으로 많이 알리고자 인견의 우수성을 많이 알리고자 우리 그 30여 개 회원사가 그 각자 만든 제품을 가지고 그 대도시 그 서울 주민들과 같이 인견을 그 선보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풍기 인견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목재 펄프인 유칼립투스를 원료로 하는 인견은 가볍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 되는 특징이 있어 여름철 옷감으로 최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산품 최초 특산 명품 웰빙 인증을 받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인증을 지속하고 있는 풍기 인견은
2012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식물성 자연섬유 풍기 인견의 인기가 더운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댐 건설로 새롭게 조성된 영주호 2주단지인 평흥면 신평마을 일원에 다목적 광장 부대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천연 잔디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를 식재하고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과 평흥면민들이 주 야간 이용이 가능하게 돼 주민 화합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동은 관내 불법 투기 상습 지역과 원룸 밀집 지역 등 5개소에 말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녹화와 함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 음성이 장착된 감시용 CCTV 설치로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및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풍경과 소백산 붉은 여우, 영주 사과 등을 그린 예비 귀농인들의 작품 40점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영주시청 민원실에서 전시됐습니다.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에 입교한 화가 부부의 재능 나눔을 통해 입교생들이 그린 작품으로 영주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문화 교류의 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7월부터 지방세 종이 고지서와 홍보 안내문을 활용한 시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지서 여백에 QR코드를 삽입해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정 홍보 자료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 안내도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과 소통 홍보 채널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따뜻한 마음회 봉사단은 영주 MTV 총판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20명에게 사랑 실은 자전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6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따뜻한 마음회는 매년 청소년들을 위한 자전거 전달과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박선생 창의 역사교실, 어린이 치어댄스, 오감만족 푸드테라피, 플라워 아트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2018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평생학습센터 1층 사무실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바다나 계곡을 찾게 되죠.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운동과 함께 몸에 물을 적신 후에 물에 들어가야 하고 얕은 물이라도 방심하거나 수영 실력을 과신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꼭 확인하셔서 안전사고 없는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